기다리고. 와, 진짜 맛있겠다. 어제는 비가 와서 그런가, 어제는 손은 다리 다리 못하게. 아. 맞아, 어제는 좀 시원했어. 시원하니까. 태풍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오프닝을 날렸어요. 날렸어. 날렸고, 저희는 이제 다시 찍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 어디 가죠? 오늘 어디 갔죠? 라고 했어요. 오늘 어디 갔죠? 자, 우리 오늘 어디 갔죠? 정민막창 갔죠? 정민막창. 정민막창 갑니다. 대구 하면 막창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대구 하면 막창. 자, 26년 역사에 정민막창이에요. 정민막창. 근데 여기가 이제 실외에서 먹는 맛이 있는 맛집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실내에서 먹을까 실외에서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는 더운 게 안 느껴지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실외에서 찍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 루트를 정해주겠습니다. 뒤에 이월드 보이죠? 이월드 타워 보이시죠? 전망 타워. 저희 갔다가 이월드에서 산산할 때 치킨이랑 맥주 한번 먹고 오케이. 지금 헌팅할 사람 헌팅하고. 뭘 헌팅을? 헌팅 실패했다. 하여튼 자 막창 한번 먹어보고 판단하자. 자, 막창 이제 바로 보시죠. 아, 이렇게 초벌할 거 우리 한번 더 구워먹고. 아, 난 묶을 거는 다 묶어. 맛집에 있는 맛집. 밤에 사람 많죠? 낮에는 더워서 지금 지금은 네. 더워가지고 네. 더우고 추가치라고 손이 별로가 예. 네. 뭐 한 낮이 시원하고 하면 한 자리 없고 자리 없어. 자리 없어. 개불 열어두기 자리 없어. 기다리고. 와, 진짜 맛있겠다. 어제는 비가 와서 그런가 어제는 손이 자리 다리 없어. 맞아, 어제는 좀 시원했어. 시원하니까 태풍 때문에. 아. 저희가 일부러 손님이 네. 없을 때 없는 시간대에 저희가 왔습니다. 민폐가 될까봐. 네. 자, 여기가 어디죠? 방곡에. 네. 대구 방곡에 2번 출구로 내려가지고 이제 쭉 한 쭉 올라가시면 걸어오면 바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와, 연탄이어서 바로 있겠다. 진짜 잘 나온다. 와, 미쳤다. 오케이. 아, 저기 술만 보면 또 설레기 시작한다. 주방이야, 주방에서 없어. 야채 내놨는데 안 찍어도 되지. 늘렀다 그러는데. 야채요? 아, 뭐 지금. 예쁘죠? 야, 이리 뭐다? 11시고 찍어야 되지. 너라. 이시 놓고 찍는 게 아니고. 예, 예. 사진이 아니고 영상이거든요. 영상이라도 이리 찍어야 되지. 그래. 너무 저 내다나 하지 말고. 아, 와, 너무 이쁜데. 이래 놓고 찍어야 되지. 야. 그렇지. 와, 이쁜데. 그래서 알아. 요. 그래, 뭘 된 거든 해고 사진 찍을 때는 여러 찍어야 되지. 하트 만들 수 있겠는데, 하트. 다시 나와서 저 자기들 이야기 한번. 감사합니다. 어머님 방송 잘하신. 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이해하고 계실래. 짠. 짠. 형제 아이가 죽이네. Holy shit. Holy shit. 이게 막창을 못 굽는 사람들은 진짜 못 굽지 않습니까? 근데 사장님이 몇십 년 경력으로 이렇게 확 구워주니까 굳네. 26년 되셨대. 26년. 아, 26년이면 거의 저 내가 25살이니까 딱 네 태어날 때쯤에 이게 만들어진 거지. 맞네. 와, 아, 맛있다. 그러니까 막창 길게 주면 이게 조사하듯이 막 짧게 짧게 짜는 애들이 있는데 조사하듯이 이건 이미 큼직큼직하게 썰어놨기 때문에 조사합니다. 식감이 지기네. 와. 아, 저희가 뭐 찾아가지고 이러면 돼. 네. 야, 이게 좋다. 이렇게 펼쳐놨고 이게 중간에서 그러니까 몇 점씩 구우면 딴 데 가면 이거 굽는다고 해요. 그 사람들 막 얘기도 잘 뭐라고 하는데 약간 그 고급 일식 집 지금 정사가 좋지 않긴 한데 고급 일식 와, 야, 육즙 따르지 육즙. 아니, 이게 따로 기름칠을 한 것도 아닌데 육즙이 마늘. 나는 마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정력에 원 사실 마늘도 필요 없지만 저도 정력에 아, 지금 전성기가 전성기 메뉴가 막창, 목살,
삼겹살 이렇게. 저는 이제 막창이 큼직큼직한 게 마음에 들어. 나는 이제 큰 게 좋으니까.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식감이 좋아. 이거 이 막창은 신선하고 이런 건 떠나서 다 비슷비슷한데 그 나는 그 집만의 장이라 생각하거든. 이 집은 향은 약하면서 고소함이 있네. 난 제일 큰 장점이 사장님이 이렇게 20 몇 년 된 노하우로 이렇게 봐봐 보면 이게 진짜 골고루 다 익었어. 골고루 골고루 익어가지고 그리고 서로 서로 맵다인데 맵다. 중요 멘트. 서로 부딪히면서 사장님이 굽기 때문에 이게 육즙이 흘러나갈 데가 없어.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육즙이 간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보시면 기름이 뚝뚝 이게 다 육즙이거든. 딴 데 가면 자 각자 구우면 이제 타잖아. 그치. 타는데 여기는 직접 구워 초벌을 한번 해서 나오니까 막 엄청 탈 일이 없어. 좋네. 조금 조금씩 구워 먹으니까. 아, 연탄이고 연탄향이 연탄향이 딱 배이니까 다르다. 아니 리액션 해.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말 있잖아. 막창은 막 구워 먹는다고 막창이고 곱창 막걸리 아 짜 막걸리에서 했던 얘기 아니야. 막걸리에서 아니다. 막걸리는 막걸렸다고 막걸리 아니 그니까 니가 이해를 잘못했다니까. 아 씨 뭐야. 동동주는 쌀이 동동 떠서 동동 주고 그 아니 그 맞다니까 그게. 그니까 그 막걸렸다가 막걸렸다가 아니고 걸렸다가 막 아니 막 걸려서 나왔다. 아 왜 하네? 아 짱나게 하지. 막창은 막 구워 먹는 게 막창이고 곱창은 곱게 구워서 먹는 게 곱창이고 일반적으로 카잖아. 안 카나? 우리 아빠 했는데 니 무시했나 우리 아빠? 부위가 근데 막창은 막 구울 수 없어. 곱창이 더 싸기 때문에. 그래. 원래 싼 거 먹는 서민들이 이제 꽤 한 점 한 점 조심해서 먹는 거야. 방금 발음 좀 신선했지? 계급 제도 그게 카스타드 제도에 좀 그런 카스타드 제도? 막창은 소액 직장 그 위 마지막 소의 위가 몇 개 있어? 그 이건 돼지 막창입니다. 사장님 돼지? 갑자기 사라지셨네. 돼지 막창 아니야? 사장님 돼지 막창이네요 이거에. 네. 자꾸 있어. 자꾸 소 얘기합니다. 사장님 원래 막창은 소 막창이죠. 막창은 돼지 원래 막창 소 막창 아니야? 돼지 막창이 더 유명하지. 소는 곱창이 유명하고 위 부분이 네 번째 위가 네 번째 이건 위가 돼지 막창이라니까. 이 돼지 막창은 이제 돼지 장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4에서 50cm의 부분을 이제 자른 게 돼지 막창입니다. 직장이 직장. 얼마 안 나오네 그럼? 40에서 50. 네, 딱 요 정도잖아. 그 정도 된다. 요 정도. 야동 이 정도 크고 있어 말 봐. 해 눈썹 정리 해야겠는데요. 정리한 거야. 원래 아니 약간 태극기 날리면 마냥 막 진멋대로 막 날리는데. 아니 한 거라니까 눈썹이 원래 여기까지 내려와 있었어. 열. 변형찌개 올려. 와. 아 변형찌개 원래 나오는 건가요? 아 나 아직 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네 네. 원래 변형찌개 나와요? 한 개는 좋아. 한 개는 2000 받고 한 개는 쓰고. 된장찌개. 아, 여기에 바로 올려준다고? 안 먹어도 벌써 찍을 준비해라. 된장찌개 벌써 맛있다. 와 양은 냄비. 와 빨리. 사장님 손가락으로 드셨어. 와 어디 찍을 준비 안 했나? 찌개가 나왔습니다. 아 여기 크락션을. 야. 와 두부 떨리는 거 봐. 손이 떨리는 거. 딥네. 어? 된장이 딥습니다. 딥. 딥 하나. 딥 딥퍼. 마이 딥퍼. 막창이랑 두부랑 딱. 어때? 근데 20몇 년 하셨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 맛있다. 저 앞에 황금장 여관 있는데 먹고 쉬었다 갈래요?
자 일단 둘 다 얼굴이 빨개 달아올랐어. 흥분했다는 증거지. 너무 좋아. 왜냐면 저기 앞에 황금장어. 아 이상한 그러지 마. 아 자취한다. 자취한다. 마지막 마무리하자. 아 된장 땄나? 나 또 아 된장이 연탄에 올려니까 또 다르다. 잘 안 끌래. 자. 얼리씨 막창이 큼직큼직한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아, 몇 번 그래. 말하지만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사장님이 이렇게 구워주셔가지고 이게 육즙도 안 나가게 서로 서로 구워. 아 그건 나도 공감. 아 육즙이 기가 막혀. 아. 육즙이 하나도 안 빠졌고 그리고 사장님 마인드가 너무 좋고 연탄불에 구워 먹는 요 자체가 딱 길거리에서 요게 감성이지. 오케이 그러면 다음 음식은 옆에 부부 영양치킨으로. 약간 암탉과 수탉을 동시에 잡는다. 자 대구 하면 또 막창 아니겠습니까? 대구 아, 막창은 막창. 이제 여기가 어디? 정민 막창 믿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다음은 어떤 맛집으로 돌아옵니까? 다음 뭔데? 물회를 한번 갈까요? 아 물회 나쁘지 않지. 물회하게 안녕. 포항 갈까 포항? 아니요 대구 맛집 안 합니까?